시장안정성장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. 주택 공급과 수요 전반에 걸쳐서 관련되는 정책 모두를 검토해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제시했습니다. 10% 낮춘다는 게 전세를 끼고 샀을 때는 상당한 추가적인 이자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약 40만 호 양질의 주택이 계속 쏟아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주택 공급 측면에서 상당히 큰 숨통을 틔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.